이번 CES에서는 사실 CES 자체에 혁신이 이뤘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. 뭐냐면 시제품이 있는 어떤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이기로 한 거예요.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계속 뭔가 신제품이 나와야 새로운 혁신이라고 했는데 제품은 비슷해도 비즈니스 모델 혁신만으로 새로운 비즈니스, 새로운 전자산업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CES가 보여준 건데 대표적인 사례가 동영상 스타트업 퀵이에요. 그러니까 동영상 으로 제일 유명한 우리 뭐 기업들 유튜브 뽑을 수가 있고요. 최근에는 넷플릭스가 또 하나의 굉장한 강자로 떠올랐는데 뭐 둘의 장단점은 명확하죠. 유튜브는 짤막짤막한 동영상을 아무나 올릴 수 있어서 정말 다양한 콘텐츠를 볼 수는 있지만 질을 단도하기는 어려워요. 차라리 넷플릭스에 가서 스토리라인 탄탄하고 뭐 영상미나 음향까지 완벽한 누가 봐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보고 싶으면 넷플릭스를 가면 되는데 다만 여기는 또 시간이 길죠.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장단점을 싹 나눠서 장점, 강점만 딱 모아서 만든 게 이번에 제가 혁신이라고 했던 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퀵의 거장 영화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한 편의 7분짜리 영화를 제공하는 걸 계약을 이미 했어요. 일단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고 미국의 대형 통신사인 T모바일 가입할 때 부가 서비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올해 4월부터 볼 수가 있는데 벌써 내년 4월치까지 광고가 다 찼을 정도로 굉장히 이건 성공할 만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미 주변에서 인정을 한 셈이 됐고요. 그 동영상 업계의 어떤 판을 뒤집을 것이다. 근데 이제 하드웨어 혁신은 역시 그 폴더블에서 관심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? 맞습니다. 내가 스마트폰 저번에 이제 3번 접히더라고. 롤러블. 펼치면 뭐 노트북 같이 돼. 스마트폰인데 3번 쫙 펼쳐요. 와, 이게 이제 거기에다가 뭐 스마트폰만이 아니라 노트북도 접었다 폈다 합니다. 화면이. 그다음에 PC, TV 이런 것도 접고 심지어 또 말아요. 말죠. 롤러블. 롤러블. 그리고 이제 5G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. 뭐 모빌리티라든지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런 거 대부분 5G가 들어가야 되잖아요, 기술이. 앞으로는 뭐 TV, 커넥트카, 컨텐츠 모든 분야에 5G 세상이 도래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사물 인터넷 이게 무슨 뜻인가 할 때가 엊그제 같아요. 이게 10년 전 얘기인데 이게 사물 인터넷이 사실 10년 전 CES에서 소개가 됐던 거예요. 그리고 10년 세월 지났는데 지금은 그 얘기 이제 더 이상 안 하게 된 게 AI, 인공지능, AI 비서라는 개념으로 해갖고 뭐 집에서 뭐 사무실에서 혹은 차 내에서 모든 활동을 대행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발달을 하고 있죠. 근데 그런 기술의 이 개발을 되게 이제 IT 회사들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은 아예 플랫폼 회사가 지금 나서는 판이에요. 종합적으로 다 하겠다는 거지. 이게 구글 어시스턴트. 아마존 알렉사 이런 이름으로 이제 AI 비서 같은 걸 하는 건데 이번 CES에서도 그게 그대로 모습을 보였어요. 그러니까 스마트 홈이라고 해서 가정 내에서 여러 가지 연결된 기능들을 만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 모빌리티까지 차에서까지 다 연결되니까 뭐 이동하면서도 자기 집에 강아지 밥 줘서부터 뭐 불 여기 끄고 켜고 모든 게 다 되게끔 그런 방식으로 AI를 이제 활용하는 게 이제 확산되고 있는 중이에요.